자, 이번 시간에는 콘솔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이 전반적인 흐름, 작업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요 부모 수업, 작업 흐름편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 흐름들이 콘솔 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작동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수업이니까요. 이 작업 흐름 수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콘솔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 우선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윈도우 탐색기를 띄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작업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들은 dev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 만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 만드시면 되겠죠. dev는 이 develop의 약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공유 대상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만들기를 하고 이제 작업할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이름을 뭘로 할까요? 자, git dev라고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git dev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다가 뭐이 프로젝트에 사용할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 메뉴 중에 git bas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콘솔이 뜨고요. 이 콘솔의 위치는 현재 C 드라이브 밑에 dev 디렉토리 밑에 git dev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윈도우 탐색기로 치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리눅스를 쓰신다면 뭐 리눅스 유저들은 뭐 대부분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자, 여기 터미널을 만드시고요. 터미널을 키고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작업할 디렉토리를 이동을 하고 자, 뭐저 같은 경우는 요 디렉토리에다가 mkdir을 해서 git dev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자, 그리고 cd git dev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윈도우에서 윈도우의 현재 상태와 이 리눅스의 현재 상태가 같은 거죠. 즉, 이 콘솔 환경으로 들어와서, 콘솔 환경에서, 새로 생성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의,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윈도우 환경으로 돌아가서, 저는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저장소를 생성하거나, 저장소를 복제해서 작업 디렉토리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컬 저장소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혼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 저장소를 개인적으로 로컬에다가, 자신의 컴퓨터에다 만들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로컬 저장소를 복제하는 방법은, 로컬이란 말을 일단 빼주시고요. 저장소를 복제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저장소를 복제해서, 그 복제한 저장소에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이 협업 시스템 안에서 이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 해당될 거고요. 이두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직접 버전 관리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또는 버전 관리 담당자가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어보시거나 리모트 저장소를 세팅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협업에 참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리모트 저장소를 등록해서 리모트 저장소와 함께 인터랙션 하면서 작업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협업에 참여라고 하는 수업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요. 지금 시간에서는 여러분이 협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저장소를 세팅한다 라고 제가 간주를 하고, 세팅했다라고 간주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로컬 저장소 만들기를 시도를 할 거예요. 자, 일로 들어와서 콘솔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git하고 init, init이라고 치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git은 이 git이라는 명령어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고 뒤에 init라고 하는 요거는 이런 거를 파라미터 또는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게
그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요 뒤에 있는 요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it init은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 즉 C드라이브의 대부 밑에 git dev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저장소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엔터를 치면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 in C드라이브의 대부 git dev 밑에 .git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ls-ae라고 엔터를 칠 텐데 ls는 리스트라는 뜻이에요. 파일의 리스트를 보겠다. 그리고 뒤에 있는 -al은 모든 파일의 리스트를 보겠다라는 뜻인데 모르셔도 되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의 폴더에 속해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보이시죠? 바로 이게 git repository 디렉토리, 다른 말로 git 저장소 디렉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할 파일들, 버전들, 변경점들 이런 것들이 다 요 디렉토리 안에 차근차근 저장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 워킹 디렉토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파일을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서 자, 작업할 파일을 생성한다고 나와있죠? 파일을 추가한 후에 git status 명령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파일을 생성을 할 건데 제가 파일 생성하는 명령을 모르실 수 있어서 그냥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새로 만들기라고 해서 새로 만들기 하고 요 텍스트 문서를 이렇게 클릭하면 자,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 그 이 부모 수업 이 git의 흐름에 대한 수업에서 봤던 것처럼 index.html 파일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 화면으로 콘솔 화면으로 다시 들어와서 ls-al을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만든 index.html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ndex.html.text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윈도우 탐색기의 설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도구라고 하는 부분에 폴더 옵션으로 가면 자, 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형 숨기기가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디폴트로.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면 이제 파일의 확장명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확장자는 요 파일 이름 뒤에 점 하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확장자라고 하는 거고 이 확장자가 하는 역할은 이 index라고 하는 파일이 확장자가 html에 적혀있는 걸로 인해서 html 문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확장자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된 거고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콘솔에서 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cat라고 치고요. 아, touch, 터치라고 치고 style.css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리고 ls-al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style.css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index.html, style.css라고 하는 두 개의 빈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내용이 없단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git status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라는 건데 요 명령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할 명령입니다. 이것은 현재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git 저장소의 상태를 열람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git하고 status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untracked 파일이라고 하고 그 밑에 index.html, style.css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git이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똑똑해서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실행하면 그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명령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git add 그리고 파일이라고 하는 형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index.html과 style.css를 tracked 파일로 등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우리 작업 흐름 기억나시죠? 작업 흐름 수업으로 가서 자, 여기 보시면 작업 흐름 말고요. 커밋 수업으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커밋 수업이에요.
그러면 untracked라고 되어 있죠. untracked는 뭐냐면 여러분이 파일을 최초로 생성한 상태고 이 버전 관리 시스템에게 파일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가 untracked. 우리말로는 추적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요 부분은 전체가 다 tracked 상태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파일을 수정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요 화면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 index.html과 style.css라는 파일이 untracked 상태고요. 요 파일을 여러분이 이제 버전 관리로 추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git하고 add 그리고 index.html 또는 style.css를 하는데 자, 제가 파일명을 아주 후다닥 빨리 쳤죠? 그거는 제가 타이핑을 한게 아니라 파일명을 조금 입력한 다음에 힌트죠? 탭을 누르면 그 힌트에 해당되는 파일명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두 개의 파일을 기술을 해주고 앞에 git add라고 git에게 add라는 명령, 즉 index.html, style.css라는 파일을 추가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면 잘된 겁니다. 그리고 git status라고 명령을 쳐볼게요. 그럼 아까 untracked 파일에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것들이 change to be committed라고 되어 있고 밑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현재 index.html 파일과 style.css라고 하는 이 파일이 staged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staged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수업 중에 작업 흐름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working directory가 있고 staging area가 있고 저장소, 뭐 레파지토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작업한 파일들은 워킹 디렉토리에 있다가 git add 자 여기 보시면 git add라는 명령을 제가 내렸죠. git add 하고 파일을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이동을 한 겁니다. 파일이 어디로 이동하진 않아요. 뭐 별도의 디렉토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이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만 저장소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git commit이란 명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git commit 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m 하고 아,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아무튼 git하고 commit이라고 하면 방금 제가 git add라는 걸 통해서 파일을 스테이지 영역으로 넘긴 스테이지 영역으로 옮긴 파일들에 한해서만 커밋이 돼서 저장소에 버전별로 보관이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요 파일들 중에 일단 지금 index.html 파일만 이 버전 관리를 하고 싶다. 아니, 버전 관리가 아니죠. 커밋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추천을 해주죠. git rm-cached 하고 파일을 하면 언스테이지 상태가 된다. 즉 스테이지가 아닌 상태니까 요 양동이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git rm, rm은 remove, 지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슬래시 그 대시 대시 cached 그리고 style.css라고 하고 git status라고 하고 입력을 해보니까 style.css는 untracked 상태가 되고 이 index.html은 Change to be commit, 즉 스테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commit을 하면 바로 버전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작업한 파일을 생성했고, 아이고, 여기 아니죠? 콘솔로 들어가야겠죠? 콘솔에서 자, 여기까지 됐고요. 파일이 스테이지 영역에 추가한다. 이것도 우리 해봤죠? git add하고 파일 이름을 기술을 했죠. 그리고 커밋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커밋을 할 겁니다. 자, 커밋할 때는 -m이라고 하는 옵션을 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해보죠. git commit -m 하고 단따옴표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first commit add index.html이라고 제가 영어로 썼어요. 요 git의 콘솔 환경, 윈도우의 콘솔 환경은 한글이 깨지기 때문에 한글을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뭐 거지 같지만 제가 못하는 영어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문법이 틀려도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있는
커밋이 정상적으로 됐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create mode index.html이 커밋이 됐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커밋이 됐고요. 그리고 자, 커밋된 상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git status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아까는 어땠죠? index.html 파일이 change to be commit이라고 하는 곳에 대기하고 있었죠. 스테이지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commit을 하면서 index.html 파일은 버전 관리 그 저장소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index.html 파일은 이제 수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 git status라고 하는 명령에 출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style.css 파일은 스테이징 영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commit을 해도 style.css 파일은 저장소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style.css는 요 그 로컬에 워킹 디렉토리에 잔류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style.css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저 파일을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저 파일이 commit 될 때가 됐다. 그러면 git commit 아니죠. git add style.css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스테이터스 git status를 입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untracked 파일이 change to be commit 하고 style.css가 new 파일로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git commit -m 그리고 add style.css하고 엔터를 치면 자, 여기 style.css 파일이 commit이 되면서 저장소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잘 됐는지를 확인할 때는 git하고 log, log는 작업 이력을 보겠다는 뜻인데요. 요거 제가 엔터 쳐보니까 아까 우리가 커밋했던 내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git log를 치니까 방금 전에 제가 했었던 add style 여기 제가 커밋할 때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제가 명령을 입력했죠. 이 명령에서 제가 작업 이력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작업 이력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it log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변경점들을 저장을 해왔잖아요. 그 저장된 변경점들을 열람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git log라는 명령이고요. 이 명령의 자세한 사용법은 우리 commit history 조회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파일을 저장소를 세팅하고 그 저장소에 파일을 추가하고 그것을 스테이징 영역으로 옮기고 그리고 커밋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